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 후 첫 검찰 조사에 불응했습니다. 검찰이 오늘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송 전 대표는 응하지 않은 겁니다. 송 전 대표는 지난 8일 검찰의 첫 소환 조사 때도 정치적 기획 수사라며 묵비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. 검찰은 정확한 불출석 사유를 확인한 뒤 다시 소환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. 송 전 대표가 출석하는 대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가 살포된 구체적 경위 등을 파악하고 돈봉투를 전달받은 현역 의원들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. 한편 검찰은 어제 송 전 대표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. 이에 따라 수감 중인 송 전 대표는 변호인 외에 가족과 지인 등은 접견할 수 없게 됐습니다.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만큼 법령에 따라 접견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.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라며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윤관석 의원 등도 모두 접견금지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.